안녕하세요, 이문양입니다. 이번 주에는 작업 중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조금 더 찍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자, 문이 이거 예전에 예쁘다고 많이들 탐내하시던 바로 그 문이고요. 한벌더 뜨고 있답니다. 참 저는 그런 색깔별로 작업하는 걸 좋아해서 아이고 코가 간지 없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진이 카메라가 지금 더 밝게 아니 어둡게 색을 잡고 있는데 그냥 흔한 스카이 블루 컬러예요. 그리고 실을 재활용을 하는데 지난번까지는 안 그렇더니 이번엔 유난히 실이 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오늘은 작업 중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실은 아이고 이렇게 옷이 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풀르고 있죠. 그래서 풀러서 마음에 좀안 들더라고요. 핏이. 그래서 이거 뜬 거를 풀러서 이 옷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맨날 풀고 뜨고 풀고 뜨고 막 그게 일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사람 옷을 좀 작업을 하는 게 약간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생각을 정리할 때도. 근데 사실 솔직하게요. 코바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기보다, 그러니까 딴 생각을 아예 할수 없고, 생각의 정리를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요건 좀 옆으로 던져버릴게요. 그래서 작업을 열중해서 막 해야 되는데, 딴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틀려요. 그래서, 틀린 구간이 한 군데 있어요. 보통은 푸르는데 이게 지금 되게 밑이거든요. 그래서 코수가 좀 코수는 한 400호?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안 잡히죠? 이렇게. 그래서 한 400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코수를 막 기억하고 작업하고 그러질 않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코스를 처음에 초보 때는 코스에 되게 집중해서 틀리면 안 되니까 막 그냥 막 열중해서 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어느 정도 뜨게 되면요. 그냥 무늬만 안 틀리면 되고요. 코스는 뭐 알아서 그냥 증감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무늬가 이렇게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 제 맘대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 증감도 멋대로예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덜 늘렸다, 더 늘렸다 막 이러고 있어요. 실이 허락하는 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볼까요? 그래서 얘도 제가 무늬뜨기를 원래 무늬뜨기로 제 멋대로 좀 손대지 않은 원래 무늬뜨기로 해서 무늬뜨기 뜨는 법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가진 시간이 워낙에 한정적이잖아요. 전업으로 제가 전업 유튜버도 아니고 다른 이제 주문 제작도 하고 있고 막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그리고 더워서 영상을 찍는 힘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 주문 제작은 더 힘들어요. 마이크로로 뭘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제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틀고 너무 더워서 왜냐면 나름 조명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땐더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말도 못하게 덥죠. 비 오려고 그러는지 완전 찐득찐득한 더위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오후에 강아지랑 또 산책을 나갔는데 조금 시원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진드기가 엄청 기승인 거예요. 저는 강아지 이렇게 오래 키우면서 제가 평생 강아지를 키웠는데 뭐 이렇게 산책을 공원으로 가는 게막 되게 많진 않지만 보통은 아파트 뒤쪽 뒤뜰 이런 데서 산책을 주로 하다가 여기는 워낙 이제 동네가 그러니까 시골 쪽이라 집 앞에 공원도 있고 해서 거기 가는데 아니 제가 여기서 지금 3년인가 4년인데 처음이요. 진드기가 붙은 거예요, 강아지한테. 진짜 충격받았어요.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그 천연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근데 강아지들이 그 심장사장충이란 병이 있어서 사장충 약을 먹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바르는 구충 효과가 있는 그런 걸 쓰기도 해요. 근데 제가 크게 아프기도 했고 좀 많이 크게 아팠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예전에 이제 좀 오래 키운 강아지가 있었어요. 또또라고. 근데 걔가 18살을 못 채우고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그 강아지가 이제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선 종양이라고 부르는 병에 걸렸었는데 그 유선 종양이 너무 심각해져서 제가 한 1년은 그냥 버티다가 막 케어만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게 유선종양은 외부로도 보여지는 커다란 종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결국 했죠. 그래서 좀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 노견이 수술을 하게 되면 정말 물론 모든 생물들이 다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건 맞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안녕을 고할 날이 올 거고 강아지도 동물들도 역시나 사람보다 더 짧게 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좀더긴 시간을 함께 할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고 살게 되는데 그렇게 노견이 큰 병을 가지고 큰 수술을 하게 되면 물론 노견만이 아니라 이제 어르신분들도 똑같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수명이 정말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이별을 하는 시간만이 남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길면 2년 정도까지 이제 시간을 함께 할수 있게 되고요. 저는 욕심은 2년이었는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 1년 조금 넘었던 것 같기도 넘었네요. 조금 1년 한몇 개월을 같이 보내고 나서 많이 힘들게 이별을 했어요. 뭐제 소원은 그 당시의 소원은 제 강아지가 자면서 편하게 좀 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들어주지 못했죠. 좀 힘들게 이별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했던 모든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내가 너무 무지해서 했던 행동들에 대한 후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많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그 모든 양약은 다 화학제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근데 항암제는 독이에요, 독. 몸속에다가 정말 강력한 독을 넣어서 이독제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몸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포독이죠. 세포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독약을 넣어서 그 세포를 죽여요. 근데 그 독약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을 할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냥 약물이니까. 그래서 좋은 그 죽여야 할 세포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이지 말아야 할 세포들도 함께 죽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굉장히 많이 힘이 들죠. 그래서 그런 치료를 힘든 치료를 받고 몸속에다 많은 화학제, 독약 종류까지 이렇게 많이 몸에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그 골룸이라는 영화들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골룸의 피부색과 같은 피부색이 됐어요. 지금도 지금 제가 피부색이 요즘 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제가 그 핸드크림조차도 잘안 써요. 얼굴에만 지금 그런 걸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피부가 별로 안 좋아서. 근데 몸에는 이제 천연 오일을 직접 만들어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귀찮아서 오일 바르니까 좀 꿉꿉하잖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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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서. 그래서 이렇게 핸드크림을 썼거든요. 먹는 것도 이제 많이 부실해졌어요. 제가 입맛도 없고 막 여러모로 신경도 많이 쓰이고 막 그래서. 근데 살은 안 빠져요. 살은 안 빠지는데 피부 때깔이 엄청 지금 약간이 아니고 많이 안 좋아졌어요. 시커매지고 누래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또 케어를 해야겠죠. 네. 여튼 진드기기가 이렇게 멀리 왔어요. 아, 제 수단은 삼천포 수단은. 그래서 진드기가 아니라 모기가 이제 주로 어려운,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고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요인이에요. 심장사장충이라는 충이 모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심장에 말 그대로 그 구충이 기생을 하게 되면서 동물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을 앓게 되죠. 근데 그래서 모두 다 대부분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뭐 심장사장충 약을 많이 먹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 저의 마음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장충 약을 먹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라인 같이 이렇게 바르는 구충약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독해서 강아지 중에 안 맞는 강아지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 심장 사장충 약 대신 허브를 먹였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잘안 먹이고 이제 그 만들어서 쓰는 동그 벌레 퇴치하는 구충은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여튼 그 버그오프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진드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드기 위주가 아니라 그런 날벌레들, 무는 벌레들 위주의 살충? 아니야, 살충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아로마 오일로 만들기 때문에 솔직히 살충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기들이 약간 취해서 힘을 못 쓴다 그래야 되나? 그래져요. 그걸 뿌리면. 그래서 그 냄새를 싫어하니까 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뿌리는데 진드기한테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진드기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밤에 그거를 진드기 퇴치 효과가 있는 아로마 오일이 마침 또 다행히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걸 뿌렸는데 그게 이제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 새로 만들면 냄새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강아지와 저에게서 그 진드기 구충 아니 퇴충 퇴충 정도의 그 냄새가 한참을 풍겼었어요. 근데 아로마 오일은 금세 또 향기가 날아가 버려서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 일반적인 화학제 향기는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막 오래 아프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도 더 예민해졌어요, 아프고 나서. 그래서 여튼 근데 왜 진드기 얘기를 했지? 이게 또이 부분을 까먹었네요. 얘기가 새는 바람에. 아, 하여튼 벌레도 기승인 이번 여름이에요. 저희 집에도 벌레 나와서 영상 찍다 비명 지르고 막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기승이 아니었는데 올해가 진짜 심하게 더운가 봐요. 그 벌레들도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으니까 이제 저희 집으로 오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집으로 오냐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싫단 말이다. 그래서 에프킬러를 사고 싶은 마음이 살짝 아주 조금 들었었어요. 하지만 에프킬러를 사도 잘안 뿌리기 때문에 왜냐면 강아지들이 냄새에 약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약해서 에프킬러 뿌리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누가 먼저 살충당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에프킬러 같은 거는 보는 거야, 뭐. 마트 가면 보이는 거라. 사용해 본게 정말 오래전이에요. 멀리 멀리 살죠. 아, 너무 더워서 저희 동네 공원을 잔디라고 할수 없고, 그건 잡초라고 해야 되겠죠. 잡초밭을 원래 미용을 해주세요. 잡초밭도. 싹 쳐버리시거든요. 벌레 막 심하게 그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작업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살충제도 차로 분무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엔 좀 보이더니 올해는 그 차도 안 보여요. 안 해주시나 봐요, 더워서. 그래서 진드기가 우리 강아지에 필요해. 아니,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이, 한 번은 붙어 있는 걸 아예 제가 발견을 해서 흡혈 전에 떼어냈어요. 근데 제가 여전히 지식이 부족해서 잘 뛰었어야 됐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그 진드기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아, 그 부분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입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흡혈을 위해서 꽂은 부분이 남을 수 있대요. 피부 속에. 그러면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강아지는 제가 그걸 알고 본건 아니었고 상처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연고를 발라줬거든요. 그것도 제가 만든 연고인데 뭐 여튼 그래서 연고를 발라줬는데 강아지들이 사람보다 회복력이 정말 좋아요. 다음 날인가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약간 살짝 분홍기? 지금은 어디 물렸는지 찾지도 못하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3일 후에 또 이번에는 못 찾은 건가 봐요. 제가 뭐, 아니 근데 흡혈이 그렇게 빨리 끝나나? 한 2시간 정도 후에 떨어져 있는 걸본 거예요. 근데 저는 콩인 줄 알았어요. 약간 아 이렇게 벌레 얘기를 아 그만할까 봐요. 벌레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저 기분이 별로 듣는 분들도 별로일 것 같아. 여튼 그렇게 올해 여름은 또 이렇게 힘드네요. 근데 올해 겨울이 또 그렇게 추울 거라고 예견을 많이들 하셔서 다들 제 지인은 발목까지 오늘 롱패딩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핑크 색깔이 되게 귀한데 핑크를 어디서 찾으셔서 그 예약 주문을 했어요. 근데 후기를 다음 달에 온대요. 예약 주문인데 한달 걸린다고. 그래서 다음 달에 온대는데 다음 달에 오면 어떤지 물어봐야겠어요. 가격대가 좀 괜찮더라고요. 많이 안 비싸고. 근데 저희 동네가 정말 추워요. 그래서 지인 사서 이제 입어본 후기까진 못 듣겠지만 그래도 직접 받아서의 후기를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 저도 좀 사야 되겠어요. 롱패딩을 사야 될것 같아요. 올해 그렇게 춥다는데 무섭네요. 아, 이 더위를 겪고는 전 추운 거 정말 못 견뎌요. 차라리 더운 게 낫지. 추우면 일단 손이 얼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데 들어가서 손이 녹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요. 아, 그리고 머리도 계속 아프고요. 그리고 히터 틀면 건조해지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에어컨 건조한 걸 비할 바가 아니고, 에어컨은, 이제 꺼야겠어요, 저는. 손가락이 차가워졌어요. 좀 오래 키우고 있어서 영상을 좀 오래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키면 너무 머리가 아파서 좀 이렇게 덜 키고 막 그러거든요. 좀 춥게 지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럼 뜨개를 하기가 또 힘들죠. 올 겨울은 공포예요. 저는 겨울에 파쉬라고 그 핫팩 주머니가 있어요. 뜨거운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거. 그거가 필수예요. 네. 사실 산다 하고 한번 계속 안 사고 있다가 한 여기 이사 와서 샀거든요. 네. 정말 잘 써요. 제가 전기장판을 못 써요.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전기장판. 근데 저는 못 쓰거든요.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히팅 용유가 되는 게, 파쉬도 처음에 그 고무 냄새라 그래야 되나? 그 냄새가 많이 나서 한참을 못 쓰다가, 아니, 머리가 좀 아프다가, 그 냄새가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 괜찮은데, 전기장판은 그런 게 없어요. 모에서, 모건 간에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쓰고 나서, 그 위에서 자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치료를 받을 때또 이렇게 뇌 쪽으로도 약을 좀 하셔서 두통이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너무 심해져서 두통이 심해지면 안압도 올라가서 눈동자가 통증이 엄청나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약 먹고 자야 돼요. 약을 먹으면 또 제가 진통제도 잘못 먹어요. 뭐가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화학적인 거에 좀 많이 약해서 무슨 개보린, 펜잘은 아예 꿈도 안 꾸고요. 타이레놀 있잖아요. 이게 제일 안정적인 진통제라고 해서 아이들에게도 많이 먹이기 때문에 의사가 그걸 처방을 해줘요. 그걸 먹으라고. 네, 타이레놀도 그래서 시도를 해봤죠. 바나를 먹었는데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다 먹었으면 조금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나마 지금은 맞는 걸 찾았어요. 그 우연히 이제 치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먹으려고
약국을 가서 물어봤죠. 제가 이렇게 진통제를 잘못 먹는데 좀 제일 그래도 좀 나은 걸로 하나 주십사. 치통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막 이랬더니 거기서 약사 선생님이 줬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은 그렇게 안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약을 항상 상비를 해놓죠. 그래서 그 약이 없으면 저의 두통은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두통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항상 먹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떤 이제 약사님이 아니, 저희 그 주치의분이 그 얘기를 했더니 되게 특이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건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성분이 함유된 두통약을 먹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는데 그 약이 실험적이래요.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타이레놀만큼 안정적인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게 안 맞고 지금 아직 나온 지 얼마 안된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그 두통약이 더잘 맞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데 근데도 잘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먹으면 약간 두통약 먹은 그 느낌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일상생활을 조금 힘들어도 할수 있고요. 타이레놀과 기타 등등은 아예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두통 잡으려다가 전신통이 되는 그런 그런 걸 얻죠. 그러니까 두통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두통하고 조금 장르가 다른 약간 속다 뒤집혀서 멀미 계속 나고 울렁울렁한 거 되게 극심해지고 막 이래요. 참 특이하죠. 근데 저 같은 분이 꽤 그래도 있으시다는 것 같은데요. 개불이나고 펜잘이 워낙 독한 약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펜잘, 아니, 타이레놀은 다 맞다 그러던데 저는 타이레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쓸데없는 이 수다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수다를 이렇게 좀 오랜만인 것 같은 기분인데, 오랜만이 맞나요? 지난주에 뭘 했지? 아, 제가 지난주 너무 더워서 힘들어갖고, 그리고 마이크로 작업하느라고 되게 많이 지쳤었거든요. 그래서 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표지도 제대로 못 만들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빠릿하게 해서 그 블랭킷, 디어스터 블랭킷 만들고 있는 것도 좀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버리고, 8월 중순부터는 대바늘을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방이 이제 시작이고, 이거 어떤 분이 이제 몇 가지 기초 기법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알려드릴까 아니면 조금 응용편을 준비를 해볼까 고민이에요. 코바늘, 이제 걸어뜨기를 잘 모르, 좀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피코뜨기랑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피코뜨기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피코뜨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요? 전만 그런가요? 예쁘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피코뜨기를 할때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해보고 그 패턴에 맞는 걸로 이제 써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책에서 알려주는 방법인데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고 좀더 눈에 더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차는 것을 또 상황에 따라서도 모양이 좀더 달라지기 때문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서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생각한 게 많죠. 그리고 대바늘을 시작하게 되면 대바늘은 정말 그쵸? 코바늘은 뭐랄까 처음에 정말 스타트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이후로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데, 패턴을 읽고, 그리고 패턴을 보면서 뜨개를 하기가 좀 용이해서 초보 분들이 쉽게 초보의 벽을 넘어서는 게 코바늘이에요. 대신에 코바늘은, 잘하는 사람 있죠. 정말 잘하는 사람. 마스터라고 해야 될까? 그냥 다리는 느낌이 나는 분들은 많아요. 뭐 식탁보라던가 커튼이라던가 블랭킷 같이 뭐 이런 베드스프레드 종류라던가 뭐 그런 큰 작품
춤들을 많이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패턴을 보고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그런 식의 작품들을 뜨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잘 뜬다, 패턴을 잘 만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은 또 적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러시아 분들이 그걸 잘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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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네, 이제 제가 본 세상 세계를 이렇게 봤을 때어 진짜 코바늘 잘하는 건 러시아에 다 모여 계신 것 같고, 기교도 엄청나고 옷 디자인도 엄청나고요. 뭐 그래요. 그렇고 막상 일본은 너무 할머니 느낌이 많이 나는 옷들이 많이 나와서 뜨개방 느낌이 많죠. 우리나라 뜨개방에서 주로 많이 뜨는 게 일본 서적류라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좀 그래요. 근데 여튼 그래서 코바늘은 그렇고, 대바늘은 뭐랄까, 시작은 쉬운 것 같아요. 겉뜨기 안 뜨기를 하는 건좀 간단하게 쉽게 시작들을 하시는데, 겉뜨기 안 뜨기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 기타 등등이 다 전부 다 매번 할 때마다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이제 늘리는 기법조차도 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든다고도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늘리는 기법이 코바늘처럼 한두 가지 배워서 이렇게 응용하고 뭐 이런 기가 조금 힘들고요. 매번 좀 여튼 배울 게 엄청 많은 게 대바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바늘을 시작하게 되면 또 한없이 대바늘로 빠져들겠죠. 코바늘은 뒷전이 될 거야, 아마. 저는 항상 그랬기 때문에요. 코바늘은 여름 시즌에나 좀 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품을 만들 때는 인형을 만들거나 이런 거할때 코바늘을 뭐 곁들여서 쓰기는 하는데, 대바늘 잡으면 한도 끝도 없이 대바늘에 몰입하게 되죠. 대바늘이 좀 그런 파워풀한 아이죠. 그래서 대바늘을 이제 기초 기법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좀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초 기법들을 좀 올리고 나면 그래도 그다음부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느릿느릿하게 이런 거 저런 거 함께 작업을 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저도 니팅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먹고 살려면 해야죠. 그쵸? 제가 벌어서 제가 먹고 사는 이런 싱글벌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죠. 그래서 유튜브에 너무 매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여튼 대바늘에도 예쁜 것들을 많이 많이 준비해서 함께 많이 많이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 코바늘 이 무늬, 이 얘기가 또 이렇게 된 거였죠? 참, 이 삼촌풀 어떡해. 아, 근데 여자들은 다 이런 거 아닌가요? 자기 합리화. 여튼 그래서 이 무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무늬 뜨기를 올려야겠는데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이거를 탐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무늬가 아는한가? 그래서 그런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좀 짬을 내서 이것도 한번 무늬 뜨기를 가르쳐 드려 볼게요. 예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늬가 뭐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뜬 방법이랑 일반적으로 그 뜨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거.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늘린 구간을 만들어주고 마구잡이로 막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그정 무늬를 빨리 블랭킷을 끝내고 그것도 보여드리고, 걸어뜨기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얼른 코바늘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느낌인데 8월 내내 코바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나 이제 대바늘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빨리 유튜브를 좀 이렇게 초보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 하려면 목도리를 그냥 목도리 막. 근데 저 목도리를요,
안 떠요. 목도리 떠본 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제는 네거머밖에 못 뜨겠어요. 그러니까 목도리를 뜰 시간이면 저는 옷을 두 벌은 뜰걸요, 아마? 그래서 목도리 뜰 시간에 목도리를 왜 떠요? 옷을 뜨지 차라리. 목도리는 네거머로 뜨면 이제 뭐랄까 칠흥, 그러니까 목도리만의 또 낭만이 있는데 낭만보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루하다는 그 점이 예,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안 뜨게 되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스톨? 스툴? 저는 이게 왜 맨날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스톨? 아니야, 스툴인가? 그 네모난 레이스 숄이 있어요. 그래서 네모난 레이스 숄을 떠서 그걸 목도리로 하고 다닌답니다. 레이스 뜨기 좋아요. 너무 예쁘고요.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요. 그리고 여성여성하고요. 재밌고요. 그래요. 모든 것이 좋아요. 제가 그 이파리 무늬로 그 하나 떴었는데 그 사실은 그 이후로는 삼각숄 떴지 사각으로는 안 떴었어요. 근데 하나 더 뜨려고 마음먹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같이 할까봐 유튜브에서. 그러면 유튜브를 핑계 삼아서 저도 또 하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몇개 생각. 제가 예전에 떴던 것들도 그렇고 무늬뜨기도 또 대바늘이 더 예쁜 것도 많고 막 그래서 보여드릴 게 정말 많거든요. 예쁜 네거머, 목도리 막 이런 것도 다 무늬뜨기랑 막 보여드리고 뜨개만이 아니라 저 사실 미니어처나 이런 거 작업하는 것도 좀 올리고 싶고 막 그런데 손도 못 대요. 지금 밑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쌓아놓고 침만 꼴딱꼴딱 삼키면서 바라만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손이 근질근질 부릉부릉 하는데도 참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선풍기를 좀안 트는 정도의 날씨가 되면 그때나 만들어야 될. 아, 근데 막 비치 하우스 이런 건데. 아이, 가을에 만들면 안 되는데 봄에 해야 되나? 여름, 여기 초여름에? 저는 초여름에는 선풍기 잘안 틀어요. 한여름에 이제 시작이 되죠. 선풍기도 별로 안 좋아해서 되도록이면 버티죠. 안 틀고. 그리고 빨리 꺼요. 네. 선풍기가 지금은 정말 너무 소중한 아이인 상태라, 빨리. 다음 주에는 한 조금 더위가 소강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빨리 추워져서,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빨리 사막화가 돼요. 낮에는 한여름, 밤에는 또 추워. 그래서 긴팔 입어야 돼요. 저희 동네 좀 그래요. 되게 웃기죠. 파주인데,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아, 저랑 안 맞는 동네예요. 저는 좀맘 같아서는 사시사철 여름인데 살고 싶은 사람인데 막 바닷가가 좀 가깝고 막 그런데 막 살고 싶어요. 마음은. 근데 바닷가도 벌레가 많지 않나요? 못 살아 못 살아 벌레 많으면. 산은 절대 네버 에버 절대 절대 절대요. 캠핑도 안 가잖아요, 저. 벌레는 저에게 있어서 지옥가도 같아요.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운. 벌레가 날 무서 더 무서워하겠죠. 더 저렇게 거대해 갖고 그냥 밟으면 끝날 텐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저는 그 작은데도 왜 이렇게 벌레가 무서울까요? 바보 같아. 하지만 그래도 무서우니까 너무 공포해요. 근데 저만 무서워하는 건 아니고 다들 무서워하죠. 그쵸? 그런 거죠. 아. 다들 용감하신 건 아니겠죠? 아마존 막 이런 거, 그런 건 보지도 않아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무서워요. 어떻게, 그리고 한때 그런 생각, 지옥풀? 파리 지옥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좀 키워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걔네가 다 잡아주지 않을까. 그건 큰 착각이겠죠. 걔네들이 뭐 얼마 잡아서 이렇게 받쳐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너무 또 영상 수다가 길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봐주신다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서 저도
더 기분 좋게 수다를 떨수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소소한 이야기들이고 재미가 없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뜨개 하시면서 심심하실 때 들어주시고 같이 즐겨주시고 또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그래주세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여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소통하고 사람이 산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요즘 사회는 너무 많이 삭막해서 이익이 없으면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좀 삭막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상, 정을 나눌 수 있는 영상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함께 뭔가 이야기를 소통을 하는 그런 영상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즐거운 뜨개질 하시고요. 너무 더운데 찬곳 너무 많이 가서 병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그리고 뜨개 하긴 좀 힘들지만 다음 주면 조금 나아진다고 하니까 다음 주까지 힘더 내보기로 해요. 그럼 즐거운 뜨개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저 내일 이거 망쳤어요. 다시 지워야 돼요. 너무 숭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